했더니 납작하시니 처음부터 다시 해줘 이거 그러기는 그러더라고요. 네, 아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매력 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이 분강사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그치요? 요즘 엄청 좋은 날이잖아요. 공기는 약간 썰렁썰렁해도 진짜 아주 그냥 해가 반짝반짝. 그죠? 그 하늘이 높고 천고막이 계절 괜히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을 하늘은 진짜 높고 파랗고 그죠? 너무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낮에 해를 보지만 부부들은 밤에도 해를 본다네요. 밤에도 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신혼부부가 밤에 보는 해가 있대요. 신혼부부가 밤에 보는 해. 신랑이 먼저 얘기를 해요. 행복해. 행복해. 해를 부. 그러면은 신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만족해. 하면서도 행복해 같냐고 물었는데 왜 만족했냐고 대답하는지. 아는 분만, 이해되시는 분만 만족해 대답을 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된 부부가 밤에 보는 해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밤에 보는 해 남편이 물어본대요. 그만해. 물어보면 또 부인이 더해. 더해를 본다고 하네요. 자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었어요. 노년으로 접어들면 또 밤에 보는 해가 또 틀린 해가 있나 봐요. 남편이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인이 이제는 좀 살 만큼 살았나 봐요. 식상하게 됐나? 알아서 해. 하든지 말든지는 신경 안 쓰나 봐. 그냥 너는 네 맘대로 알아서 하라고. 옛날에 제가 저기요 우리 부부 모임 몇 명이 사는 부부 모임 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으니까. 근데 거기에 부부가 남자분이 자기는 재미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밤에 이렇게 하면은 저기 부인에게 누워 천장쳤다고 천장에 벽지가 어떻게 됐죠? 어쩌고 그런다더니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게 되다 봐요. 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는 해가 또 있다고 하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는 해 무슨 해냐? 할아버지가 물어본대요. 물어본대. 해 볼까? 해볼까?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되지도 않는 거 하면 뭘 하냐고. 뭘 해! 그래서 부부들이 밤마다 보는 해가 다 이렇게 제각각이 틀리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를 보고 싶으신가요? 해자 들어가는 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해, 미안해, 사랑해, 사모해, 미안해, 또 수고해. 엄마들이 또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하죠? 공부해, 그만해, 미안해, 당장해. 엄마가 자식들한테 미안해란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미안하다고 그래요. 진짜요? 네. 왜냐면 이제 못 가르쳐서. 못 가르쳐서. 네, 그럴 수도 있나요? 어쨌든 공부를 이제 대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고등학교에서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네. 좀 미안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어쨌든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그죠? 공부해라, 그만해, 놀던거 그만, 게임 그만해, 당장 공부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늘 좋은 말 많죠? 좋아해, 사랑해, 남편한테 수고해, 나갈 때 수고해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예쁘고 행복해라는. 좋은 말로, 예쁜 말로 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